아, 여기 또 다니. 경협을 해왔고 그리고 9년 전서부터 정부의 폭력에 의해서 전 재산이 모두 북에 있고 전 삶을 담보로 지금 이 돌바닥 위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90일째인데 저희가 이 돌바닥 위에서 이 지금 비닐 천막도 없이 비를 맞아가면서 농성을 들어갔고 어느덧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에너지 속에서 저희는 한 줄기 빛을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정말 나라가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몸이 짓밟히고 청년들은 뼈가 녹아서 어깨가 축축 처지고 있어요.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배반당하고 있고 엄청난 상처 속에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꿈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모든 국민들은 좌절합니다. 저희 남북교육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한 푼의 지원도 없이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해결단식으로 남과 북을 오가면서 정말 만나기도 힘든 공포를
제3국에 비싼 호텔 잡아가면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났습니다. 세 번 네 번 만났고 열 번 스무 번 만났고 서른 번 마흔 번 만나서 하나의 작은 종이에 합의를 했고요. 그 합의를 계약으로 바꾸고 서로 강제협력을 이용하는 20여 년 만에 기나긴 고통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1988년서부터 단출입이 시작됐고 92년부터 위탁가공이 시작됐고 95년에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98년도에 정지영 회장이 드라마틱하게 소태를 방북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남대북이 하나의 통일의 시험장이 열릴 때라고 다 같이 박수치고 합의를 해서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개성공단이 2월 10일 날, 금년도 2월 10일 날 중단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대통령께서 온 국민 앞에 90% 이상 보상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즉시 총리실에 테이프실 둬가지고 관계부처 차관들이 다 모여서 일사천리로 5,200억 지원을 받습니다. 1,900억의 금융지원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대출 유예금이라고 하는 1,738억 원에 유예가 됐고 그 다음에 만기가 연장되는 583억이라고 하는 만기 연장 유예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원 한 명당 286만 원이라고 하는 것에 6개월 동안 그 모든 지원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101개의 기업이 다른 나라든 시화공단이든 옮겨갈 수 있는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국민이면서 단 한 푼의 지원도 없었던 남북 경협 기업인들은 그리고 금강산 기업인들은 9년 동안의 이 절절함 속에서 단돈 10원 한 푼의 보상이 없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형평성과 공평하지 못한 처사에 삶이 무너지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남북 경협 기업인들도 그런 공평치 못한 정부의 처신에 분노하고 있고 그 어떠한 무력 행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과학하는 이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기업인들이 서류 가방을 놓고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선 주자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만 정말로 국민들의 삶 많은 분노하는 사람들의 애환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그저 세치어로 좋은 말로 위로하는 것으로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차게 남북의 평화와 미래 비전을 위해서 뛸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이 열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에 한 말씀. 네. 제가 원래 뭐 이게 노력한 사람이께서 제가 와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남북 참여는 사실. 개별 기업인들 입장에서 영웅의 활동이긴 하지만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보면 남북의 평화, 통일의 분위기를 만들고 결국 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국가 사업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했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부를 믿고 남북의 생각을 투자했었죠. 지금 그 후에 계속 한다고 지금 나와 있긴 했는데 사실은
길도 없고 또 나아가서는 이게 언제 정상화돼서 좀 북한에 남겨놓은 그런 뭐 자산이나 아니면 관계나 이런 뭐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참 암담하실 것 같아요. 저야 뭐 지금 현재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긴 하죠. 그러나 저는 정부, 국가의 존재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들이 영업하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남북한 간의 신뢰 회복, 교류 확대, 그리고 그걸 통한 긴장 완화, 또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여, 이런 독립적 역할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런 점에 대한 정부의 뭐 배려도 전혀 없었던 것 같고, 또 정부의 정치적, 매우 정치적이었다고 보이지는데, 정치적인 이런 강압적 조치를 피해 당사자들한테 동의도 받지 않고, 또 그에 대한 보상이나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치워버린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야 뭐 아무런 권한도 없는 상태고 그런 말씀을 갖게 될 수 없는 게 안타깝고 다만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국가를 믿고 뭔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저 확고한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시간 내에 좀 남북 관계가 좀 정상화되고 대화 교류 협력도 좀 재개돼서 건강상 강강사업을 아니라 불법적으로 폐쇄된 개선국가 이런 것 빨리 복구하고 의사조치에 대해서도 시장안에 필요한 명분을 어느 정도 형식적 명분이라도 찾아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또한 뭐 우리 피해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이란 그렇고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만드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대에서 긴 시간 싸우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또 남북 경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정부의 책임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이게 결국 내년의 중요한 정치 국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논쟁거리가 돼서 남북관계 또는 뭐 경협관계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좀 조기에 정상화되는 그런 뭐 계기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좀 더 견뎌주시고 뭐 어떻게든 좋은 정부, 합리적인 정부, 상식적인 정부, 불법을 자행하지 않는 그런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 또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남북관계가 좀 정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 또 여러분들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뭐 좀 조용해져서 한분한분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유동호 위원장이라고 지금 이제 황진성 대표 금강산 생물의 대표이사께서 지금 오고 계신데 지금 사모님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이선영 KJ 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교역 쪽 정경진 대표님, 승국물산 정경진 대표님, 그 다음에 금강산에 시오팜의 대표이사를 맡으신 전국진 대표. 뭐 하시는 경우? 예, 그 세 가지 총 남북경협 기업이라고 하면 다섯 가지 파트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첫 번째는 투자를 한 북쪽에 대북 투자를 한 내륙 투자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교역 중에서 원부자재를 북으로 보내서 완제품을 갖고 있는 임가공 교역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교역 기업들이 있습니다. 수산물, 농산물, 모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해왔던 기업들이 계시고 금강산 쪽도 투자 기업들이죠. 그리고 개성공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부분을
총칭해서 남북개혁기획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농성장은 개성공단을 뺀 네 가지 파트의 기업인들이 다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광호 대표님 계십니다. 교역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전경수 금강산 수석부회장 그리고 저쪽에 이제 정한우 대표님이라고 이제 수산물 교역의 대표적인 교역. 이종근 드림이스트 이종근 대표님이 지금 그 교육을 대표해서 대정부 협상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이종근 대표. 그다음에 그 지금 저쪽 서 있는 분이 제갈종립 대표님 금강산의 대표적인 기업이시고 그다음에 농성장 지킴이로 저하고 그다음에 정익현 이사장. 통일농사 협동조합에 그다음 김남 통일농사 협동조합이라고 예. 그러니까 수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이 국가에 왔을 때 이제 국내에서 그것을 이제 그 유통을 같이 담당하셨고 우리 김남환 선생님 시민사회단체에서 예. 뜻으로 지원을 나와주셨고 그리고 저 뒤에 서 있는 예. 정숙경 실장이라고 저하고 같이 이제 비상대책이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 뭐,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재명 시장 이 자리에 와 계신데, 늦게라도 와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갖고, 그 고통 자체를 표현하기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지금, 한 줌의 쌀이, 기아에 허덕이면서 한 줌의 물이 한 줌의 쌀이 필요한데 내년에 풍요로운 제사가 있고 축제가 있는 것을 왜 그것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절절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특히 대선주자들이 그걸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재명 시장께서 오늘 기업인들의 절절함에 대해서 다른 정치인보다는 뭐좀 이해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좀먼 나라 얘기라고 하는 걸로 좀 들리고 저희하고 좀이 절절함이라고 하는 게좀 소통이 좀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좀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좀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깨는 분들 뭐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같이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제가 기자회견 때 발표했던 글을 하나 드렸는데 지금까지 저희 이제 정부에서 계속 매스컴에 보여지는 모습 이런 게 뭐 쪽박촌 사람들 뭐 이런 가난한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가난은 대물림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쪽박촌 사람들의 극한이 저희 기업인들이 과거에는 화려한 가장과 지금 제가 쓴 글을 그 많은 글을 축약해서 썼기 때문에 줄이고 줄여서 이만큼이거든요. 오브스피치를 하라고 해서. 근데 저희도 지금 정부에서 버리면 이제 좀 빵촌 사람들로 저희 자식들한테 가난을 대물림 해줘야 되는 그런 정말 능력 없는 부모가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 해주고 내 자식 풍요롭게 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내 자식들을 위해서 뭐 저희 세대에서 어떻게 하든 개인적으로는 한번만 하면 어디 가서 정말 막노동이라도 해서 저희 한 몸은 지킬 수 있겠지만 식솔들을 지켜야
들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발표한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되게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1분만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러니까 모두 여기 기업인들이 다 이제 피해를 상당히 봤는데 우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를 보신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년도부터 대북 그 문화예술 쪽으로 하면서 한 15억 정도를 제가 투입을 해놨습니다. 상품이 못 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거는 그렇게 그 일부 필름 뭐 살아있는 영혼들과 동물의 방식으로 들어와서 살아있는 가져와서 갖고 해줬고 동물연식에서 한 1억 5천 건졌나? 15억 중에서. 그리고 그 수산물을 위해서 저는 이제 은산과 홍남에 후추장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한경남도 그 저 홍원군 앞바다에 양식장을 만들었고 이게 정부가 위해를 그 저 뭐 막을 것 같으면 위해 기간을 주고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그걸 북한하고 충분히 협상해서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지금 추경장하고 두 군데 지역의 추경장하고 또 선불금은 또 저는 또 선불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무역까지 하다 보니까 자 돈이 한 거의 한 30억 정도가 별도로 지금 이 수산물 때문에 북한의 그 저기 뭐야 사회 간접 시설이 인프라가 약해가지고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다. 사실 북한에는 예. 그래서 취경당서부터 해가지고 설비서부터 해가지고 다 승인받고 다 해줬는데 자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정리해버리죠. 그냥 막아버리고 대책 없이. 그리고 그 막는 날 2010년 5월 24일 날 의사 조치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과 그 장관들이 또 새로운 그 길을 그 피해자들한테 이제 기업들한테 열어주겠다. 새로운 그 무역을 하든 사업을 하게끔 그 발표만 해놓고 지금까지 하나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사태를 보니까 뭐 정부 같아서 우리가 껍데기만 정부였는데 이걸 믿고 있었던 게 이제 잘못이지. 이 나라에서 솔직히 해서 뭐 진짜 어디 가서 창피해서 이 말도 못 꺼냅니다. 아무새나 이제 개성공단 기업은 그 공장을 설립해도 개성대는 뭐 대출도 받고 그 여러 가지 보험도 장치가 다 있습니다. 저희보다는 피해가 덜 들어가고 저희가 지금 대북 사업 했던 그 자금 가지면은 개성공단의 공장 몇개씩 만들 수 있어요. 저희도 그런데 저희는 그 내륙에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사실 제가 17년째인데 올해가 자 이게 도대체 정부에서 아니 막아놨으면은 거기 최선 들어가 있는 거 보상을 해주든가.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무역 자금을 먼저 북한이 돈이 필요하니까 항상 먼저 달라고 합니다. 그 선물금 주고 나서 선물금도 제가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어? 그리고 그 저 추경장 설비 갖다 이렇게 해놨 저기 저 그 뭐야 추경장 지원했지. 또 그 저기는 아직 일원 한 장 못 받고 저 뭐야 그 저 양식장은 한국이 없는 그 저기 거기가 저 바닥을 좋아가지고 깨끗하고 그래서 해놨는데 이건 뭐 와서 진짜 뭐 이거 어떻게 욕할 수도 없고 정부에다가 이제는 기회가 좀 됐으니까 말씀드린 기회도 됐으니까 그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금강산을 대표해서 금강산 기업인 여기에 수석 부회장 맡고 정경수 부회장 반갑습니다. 시장님 혹시 시장님 금강산 다녀오셨습니까? 아, 우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고 저희 형제들도 간다고 돈 모으다가 중단됐습니다. 좋을 때 가려고 한노로 금강산 관광 중단된 지가 8년 6개월째입니다. 정부에서는 돈 열 듯 하면서 작년까지 왔었거든요. 2월 12일 개성공단 문 닫으면서 저희 부분 이제 포기했어요. 그전까지는 계속 희망을 갖고 나는 부산가족 민을 할 때마다 기대를 갖게 했고 계속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세 차례 저희한테 지원이라고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 대출금이 182억인데 저희 없던 빚이 182억 늘었는데 통일부에서는 누구 해임마진 다 해줬다 보상 그런 식이에요. 네, 엊그저께도 저희가 뭐 정부 당국자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빚져놓고 무슨 소리냐, 지원을 해줬다는 말이, 다 해줬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 그래서 최소한 개성공단 수준으로 저 기업보험금을 적용해서 라고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지금 빈익까지 맨바닥에서 빈익까지로 발전한 겁니다. 지금 90일째. 하여튼 저 시장님께서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앞으로 좋은 그런 역할을 맡으실 거라 기대하고 저희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부터 9차까지 이런 극단지 교육단은 그것도 허비로 예고를 하고 저는 이 끝이 없는 어둠 속에서 촛불 시민께서 희망을 전했습니다. 감히 인종 중동사의 지휘남을 위대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민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를 보고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세계작전 현장에 동참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리는 인류 평화의 몸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가볍고 평화롭고 즐거우고 행복하고 즐겁게 집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한일이 곧 인용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선입니다. 복귀 재개.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후보의 아버지도 보지 말고 후보가 어디 다니는지도 보지 말고 후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지도 보지 말고 우리 후보만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투표합시다. 감사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저로서도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무능하고 그래서 더 치명적으로 위험한 정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계란이고 치킨이고 맘 놓고 먹을 수 없는 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맘 놓고 계란과 닭고기도 먹을 수 있고 또 맘 놓고 정말 주말도 보낼 수 있도록 하루빨리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만 담아서 한번 고인 쳐보겠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전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박근혜는 퇴진하라! 네, 이 촛불의 물결이 반드시 박근혜 정부와 보고서 민심에 명량에 항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장이 정말 많은 분들이 직업과 성격과 그 어떤 것들로도 차별없이 모두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모실 분은 청각 장애인이신 김채식님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김채식님의 발언에는 항상 지금까지 촛불에서 통역에 애써주셨던 장애인 전문 문화누리 수화재능기부팀께서 함께 도움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김채식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너무 반갑습니다. 사람이 해석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재개해 주면 같고요. 어쨌든 그간의 이런 피해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아인 김채식이라고 합니다. 촛불 집회에 수화투명이 있다는 걸 소식을 듣고 네 번째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수화투명 상이 고맙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커졌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자기 초 상이라도 없었다면 세상과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이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근혜는 인쇄 없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국민 없는 은혜 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엄청 죽어간 사람은 세상에서 저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화문 지하역사에 장애인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 앞에는 장애인 등급제 때문에 혜택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살려달라 살려달라 소리조차 들리지 못하고 사마에 돌아가신 송문천님을 비롯한 12사람의 영정사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저처럼 목소리가 아닌 온 몸으로 살고 싶다고 살고 싶다고 외친 건 아닐까요? 그 보호주는 외침들을 외면한 채 제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던 전 문혁표 복지부장관이 드디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박근혜와 그 하필 문혁표 장관의 잘못된 복지정책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다시 저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박근혜와 그 기업자들은 모두 감옥에 가면 그분들의 한이 좀 틀리실까요?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또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으신 것은 여러분들이 수화상을 보실 때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더 작은 수화상이 누구에게는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창이 작아질수록 세상과 단절되는 흥풍 조용한 느낌을